자, VIP 회원분들 리튬 포스 정리해서 수익들 챙깁니다. 리튬 포스 때문에 잠깐 보고 있었어요. 리튬 포스가 방금 VI 들어가고 있었거든. VI 들어가가지고 VI 풀리는 거 보고 메시지 한번 보내드리려고. 개인적인 생각을 리튬 포스는 예를 들어 절반만 팔고 절반은 좀더 들고 가도 될것 같아. 자, 그리고 어제 VIP 회원분들 우리 VIP 회원분들 아침에 들어갔던 거 어제 아침에 들어갔던 거 GNC 에너지 기가 막히게 먹고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자리가 계속 나를 노리는데, 아 지금도 동시효과가 되게 좋거든요. 이수페타시스 39,500원 자리인데 4만원 이게 뚫어내는 게 쉽지가 않아. 거래량이 오늘 많이 대량으로 터진다 그런다면 다시 한번 따라 들어갈 만한 자리가 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거래량이 관건이다. 장 시작 봅시다. 얘들아, 형 매수해도 손절해도 형 원망하지 않을 애들만, 원망할 것 같으면 애초에 사지마. 그냥 조금만 할 사람들만 가온 그룹 들어가자. 야, 적당히 해야지. 너무 많이 사지 말고 100만 원만 하라고. 100만 원만 미친 듯이 사지 말고, 많이 사지 말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에코프로, 자 우리 VIP도 갖고 있는 종목들이긴 하지만 중장기로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목표가 거의 20%씩 온것 같은데 매수가 대비 20%씩은 거의 다 왔죠. 뭐 매매 사인 나가면 나갈 테겠지만 그때 파시면 되고. 에코프로가 우리 방송에서도 제가 같이 우리 매매를 들어갔었던 자리가 언제였냐면 이날 들어갔어요. 저번 주 금요일이었었죠. 목요일과 금요일날 사면서 누가 에코프로 가지고 단타를 치냐 어쩌냐 말을 했는데, 그놈의 새끼 어디 있어? 그놈 나타나 빨리. 어디 갔어? 에코프로 지금 사면 X된다고 난리 났다 친던 애들 어디 갔어? 자리 괜찮았다니까. 방향성이 위로 잡아가는 자리여서 7,900원 정도 잡으면 되겠지. 가온그룹 7,900원. 매수가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 매수가 대비 2.5% 되면 수익 실현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냥 평균으로 항상 잡는 거니까. 목표가 8,140원, 손절가 7,550.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팔 때가 아니에요. 우리 VIP 회원분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둘다잘 가지고 있죠. 그냥 그대로 계속 홀딩합니다. 리튬포스, 하이드로리튬도 자리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 적어도 타이밍 나올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조만간 타이밍 한번 나오면 또 들어갈 생각이야. 내 관심 종목이 있다 보니까. 가온그룹은 언제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께? 저번 주 목요일날 얘기를 했던 종목입니다. 자리 한번 보라고 얘기를 했던 종목이에요. 야, 오늘 리튬포스하고 하이드로리튬이 세게 간다. 네, VIP 회원 이벤트 이번 주까지 할 거예요. 이번 주까지 연장해 놨으니까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금요일까지 가입 이벤트 연장해 놨으니까 하실 분들은 이번 주에 하시면 돼요. VIP 회원은 제가 따로 텔레그램 방에다가, 우리 VIP 회원들 모이는 텔레그램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제가 종목 따로 찝어주는 거예요. 중장기 종목하고 단타 종목하고 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매수가, 목표가, 뭐 손절가 이런 거 해서. 1년에 120만 원인데 지금 이벤트 해가지고 1년에 100만 원 하고 있어요. 거기다 3개월 기간 연장 해가지고 그걸 VIP 회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사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1833-6014. 네이버나 구글에 AP 투자연구소 검색하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 나오니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거 보실 수도 있어요. VIP 단타 종목 지금 하나 보고 있는 거 있는데, 자 VIP는 단타 종목 하나 나갈게요. 단타 종목은 너무 많이 사시면 안 돼요. 5%만 봅시다. 단타 종목 가오는, 아 오늘 이게 진짜 크게 가든가 못 가든가 둘 중에 하나 자리야. 오케이. 자 VIP 회원분들 리튬 포스 정리해서 수익들 챙깁니다. VIP 회원님들 리튬 포스 정리해서 수익 챙깁시다. 아직 못 파신 분들 있으면 또 기다리면 또 올라올 거야. 개인적인 생각을 리튬 포스는 예를 들어 절반만 팔고 절반은 좀더 들고 가도 될것 같아. 리튬 포스, 하이드로 리튬은 좀더 들고 가도 될것 같긴 해요. 갈게요. 안녕.